아미가라고 하는 그 모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걸로 작곡을 했었는데 이때 제가 95년도 뭐 94년도 이때 중학생이었어. 중학생 때 막 카피를 하고 어떤 스타일도 카피를 해보고 막 혼자서 놀던 곡들입니다. REF라고 아시나요? REF 이제 이게 무슨 짓이야. 치가 막 보이네. 이게 뭔지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스텝 시퀀서예요. 스텝 시퀀서. 1부터 64까지 있는 거죠. 63. 1이 첫 박이겠죠, 당연히. 요 1이 요 여기가 첫 박이 0이 첫 박이에요. 0부터 64까지 있는 거죠. 첫 박에 킥, 4 킥, 8 킥, 12 킥, 16 킥. 그렇죠? 20. 킥만 뚝뚝뚝뚝뚝 나오고 아마 킥을 섞은 것 같아. 세 개를 섞었어. 킥을 그때 기억난다. 이때 당시에도 내가 톤 셀렉팅과 톤 메이킹에 여기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EQ랑 필터라는 개념이 잘 없을 때였어. 이게 중3 때인데 뭐라고 알겠어. 그러니까 지금 중3 때랑은 정보력이 좀 다르죠. 지금 중3은 너무나도 많은 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중3은 진짜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인터넷도 뭐 없고 그렇게 킥을 무언가 소리를 섞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거가 요때 당시에 나의 톤 메이킹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. 그렇구나. 내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네어 소리, 뭐 킥 소리 뭐 엄청 레이어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레이어링을 안 하게 돼.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. 트렌드. 이게 시퀀서입니다. 이렇게 시퀀서 했고요. 이렇게 내가 원하는 노래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. 물론 발라드나 이런 거는 이제 코드 카피나 음악 분석을 많이 했었고 발라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고1 때 되면서 이제 뭐 공일오비 아니죠 윤종신 공일오비 그리고 토이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. 이것도 오랜만에 들어봐야겠다. 힙합에 미쳐 있을 때 이건 96년도니까 고1 때 만든 거겠네. 썼다. 애썼어. 하여튼 이러고 놀았어요. 매일매일.